내일 시장 FOMC 회의의 결과가 이제 카운트다운 하듯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저희가 어떻게 좀 공략해야 할지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 두 분께 전문가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모베이스 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1,800억이고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지난 2020년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1년부터 눈에 띄게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제네시스 현대차의 판매량이 좀 증가하면서 자, 이쪽 제네시스의 터치 스크린 필기 인식 자 시스템을 현재 지금 내고 있는 모베이스 전자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도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2020년부터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나 이제 ESA용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1,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6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어느 걸 할까 하다가 ATTN을 좀 선택을 네. 했습니다. 일단 애플페이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일단 갤럭시 쓰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애플페이가 되지가 않는데 뭐 현대카드라든지 뭐 애플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뭐 12월 달부터 뭐 서비스가 될 거라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대카드가 1년짜리 독점 계약을 가져오게 되면서 대신에 이 단말 보급에 대한 부분을 부담으로 하기로 하면서 뭐 기본 테이크성의 어떤 계약이 좀 성사가 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MST 마그네틱 방식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NFC 방식이기 때문에 이 NFC 방식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경우에 교통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T머니가 선불 후불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경우에는 후불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내피셜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T머니가 애플 월렛에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 선불 충전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고 협의 중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카드에서 애플카드 출시를 할 예정인데 뭐 한 12만 개 정도 현재 판매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는 아마 티머니가 후불형으로 좀 장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선불 방식이든 후불 방식이든 어쨌든 이 애플페이에 교통카드가 장착이 될 건데 그와 관련돼서 티머니가 수혜가 되다 보니까 관련주인 ATTN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괜찮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티머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서울시 그리고 LG CNS가 지분을 각각 각 30%가량 가지고 있는데 ATTN이 거기에 9.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티머니 특히나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조용했었다가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9월 15일 날 목요일 날 지난주죠. 목요일 날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상승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이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아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ATTN을 좀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16,20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10% 정도 한번 목표가 잡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의 목표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TTN을 좀 보자. 애플페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시세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아진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현대 기아차 향 매출이 거의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현대 기아차의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2분기 누적으로 대략 275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이 좋았던 278억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흘렀을 때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력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2,393억 대비 시가총액 1,294억으로 상당히 장부상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3,580원으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지만 이 3,580원 가격 라인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기적으로 한 5,000원 내지는 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또는 장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진산업까지 봤고요. 정태근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로보티즈요? 네네. 일단은 뭐 9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SK텔레콤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배달 사업 추진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 관련해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음식점 가보게 되면 서빙 로봇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알바를 구하기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이 서빙 로봇이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직임이라 그래가지고 또 서빙 로봇 그리고 외부의 실외에서는 일개미라 그래가지고 또 배송 로봇이 있는데 이 배송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배달 사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5G 오픈 이노베이션 랩스 여기에 또 멤버로 들어갔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18%가량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좀 예상되다 보니까 준비됐고요. 네. 목표가는 27,5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브티즈까지 내일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은별 캐스터도 시황 정리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